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.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학을 맞아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린이들이 잘 먹지 않는 채소들의 생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요리를 해보면서 식습관을 바꾸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윤아름 리포터가 맛있는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, 엄마에게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체험 프로그램이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이번 프로그램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갈 곳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, 이제 가족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. 용인 농촌 테마파크 오시면 겨울 풍경도 좋지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거기에 추가로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. 오늘은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고 기침 예방에도 좋은 채소, 연근에 대해 배우는데요. 어떤 식품이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했던 것들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갑니다. 아, 집에서 연근 조림밖에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오늘 연근 피자도 만들고 연근 칩도 만든다고 하니까 새로운 것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제 칩을 만들어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. 연근을 활용한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? 연근은 보통 조림으로 많이 드실 텐데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과 피자 등 영양 만점,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도요, 평소에는 연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배워보니까요, 맛도 좋고 그리고 몸에도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. 연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만나보시죠. 연근은 딱딱한 식품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주는데요. 친구들도 엄마를 도와서 보조 요리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 대견스럽더라고요. 아니, 애가 연근은 잘 안 먹는데 이거 보니까 작은 연근은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근을 만들고 나면 잘 먹을 것 같아요. 연근이 맛있어서. 연근 어때요? 네 개인 같이 생겼어요. 그래도 연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아삭하고 달콤한 그 맛에 친구들의 손은 자꾸만 연근으로 향하게 되는데요. 이제 평소에는 잘 먹지 않았던 연근을 투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. 이렇게 직접 만들고 엄마와 함께 더욱 즐거운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은 1월 30일까지 용인 농촌 테마파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.